네, 이번에는 기업의 세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. 종목 포커스입니다.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저 보니까 로체 시스템즈 네. 오늘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네. 사실은 조금 익숙치는 않은 기업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. 예,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OLED 같은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에 사용되는 밴딩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시장 점유율 70에서 80%로 1위 기업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밴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제 노트북이나 어디에든지 간에 이 패널, 이 FPCB를 OLED 패널의 엣지 부분에 맞게 좀 구부려주는 장비인데요.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대규모 좀 투자를 진행했던 2017년도에 한 2,300억 원 규모로 좀 독점 수주했던 그런 장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하지만 이후로 고객사 이완화 정책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에 80% 정도로 지금 이 밴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제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것 외에도 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를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인덱서라는 제품 외에 최근에 뭐 카세트 컨베이어 등이나 이런 제품들로 이제 제품 다각화에 좀 성공을 해서 고객사의 단위 투자당 이제 수주액이 좀 대폭 증가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반도체 물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M사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 좀 반도체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역대 최대치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밴딩 업체인데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군요.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최대 실적이고요. 아, 네. 이제 해당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. 네, 그러면 네. 소개해주는 이유도 뭐 그럼 여기에 있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사실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오늘 네.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. 폴더블폰의 성공 이 흥행이 좀 상당히 좀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선 국내를 보시게 되면 이 폴더블폰의 첫 개통일 기준으로 이제 27만 대 삼성전자 역대 최대 기록을 좀 경신을 했다고 하고요. 중국에서는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이제 5일 만에 100만 대를 좀 기록을 하고 준비됐던 물량은 5분 만에 완판이 되는 등 네. 이런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이죠. 인도에서는 갤럭시 노트 20의 사전 예약 첫째 기준으로 물량에 비했을 때 2.7배 정도로 좀 상당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폴더블폰 물량 부족 사태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폴더블폰용 모듈 라인 증설을 좀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한 개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100% 가동을 했을 때 연간 한 240만 대분의 이제 모듈을 생산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이제 올해 한 1000만 대 정도 출하량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, 2023년도에 이제 애플이 폴더블폰을 신규로 출시를 하면서 한 3,700만 대분 정도가 좀 출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모듈 라인의 생산율, 이 가동률을 90%로 가정을 하게 됐을 때, 3,700만 대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개 정도 라인이 좀 필요가 하고요. 이 모듈의 이제 이 라인당 이 수주액은 이제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폭이 크지만, 저희 기준으로는 최대한 40억 정도는 수주를 하는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 모듈용으로만 이제 내년도까지 한 440억 원 정도 수주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거 외에도 사실 스마트폰을 쓰시게 되실 때 이렇게 좀, 이제 화면의 인치수가 좀 바뀐다거나 할 때, 그 FPCB를 패널에 맞게 구부려주는 밴딩 장비도 좀 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깔고 가는 매출액이 좀 꾸준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2 출시 시점에 맞춰서 동사 밴딩 장비 매출액이 약 500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밴딩 장비 수요가 폴더블폰 흥행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신규로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장비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2017년도에도 이 해당 장비를 단독으로 수주했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. 네. 그때는 이익률이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는 좀 어떻습니까? 좀 네. 변동이 있나요? 예,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이익률이 네. 1% 미만대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. 아, 네. 예.
가장 큰 배경으로는 이제 동사가 해당 장비를 2016년도에 좀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. 예.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17년도에 바로 양산 라인에 좀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. 기존의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 라인에 공급하기 전에 파일럿 라인에서 시운전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 장비 최적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관련된 비용이 좀 대거 발생을 했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동사의 당시의 캐파가 이제 연간 한 800억 정도의 매출을 좀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한 번에 2,300억 원의 수주를 받다 보니 좀 외주 생산을 맡겨야 했는데 기억을 좀 이 시청자분들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16년도와 17년도 당시에 이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 업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외주 생산 업체들의 비용도 좀 증가를 해서 기존 외주 생산 비용이 같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익률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.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가 되겠죠. 현재는 이 장비 운영 노하우 국내 최고 수준으로 좀 획득을 했고요. 캐파도 올해 1월에 증설을 마쳐서 본사에서만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4천억에서 5천억 원까지 자체적으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영업이익률 10% 초반대까지 기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평가 배경이었던 낮은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됐고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해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매출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이 매출액이라는 게 꾸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? 예,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매출액이 상당히 컸습니다. 네. 경쟁사였던 T사가 좀 고객사와의 좀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밴더에서 탈락하면서 동사가 수주하는 양이 대폭 증가했는데요. 예. 지난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첫 대형 OLED 패널 생산 라인이었던 Q1 라인을 투자할 때 당시에 동사가 한 700억 원 규모를 좀 수주를 했습니다. 물류 장비 다각화 이전이었다면은 최대 250억에서 300억밖에 수주를 못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수주액이 대폭 증가한 것을 숫자로 좀 확인한 그런 부분인데요. 중소형 OLED 패널 증설에도 동일한 규모로 좀 수주가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. 저희가 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내년도 4분기 조금 늦춰지면 23년도 1분기까지 한 30K 규모의 중소형 OLED 패널 라인을 증설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700억 원 정도 수주를 하면서 매출액은 1분기와 4분기에 좀 집중이 되면서 한 600억 정도가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한 100억 정도는 그 다음으로 좀 이연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으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올해 반도체 물류 장비 쪽도 실적이 좋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앞으로 또 어떨 것 같습니까? 네, 우선 올해 좀 반도체 장비 시장이 좀 크게 확대가 되면서 예. 동사도 관련된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좀 경신을 했는데요. 내년에도 아무래도 올해 대폭 이렇게 시장이 커진 만큼 여기서 같은 상승률로 커질 것이라고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.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로는 현재 수준보다 한 2, 3% 정도 소폭 증가하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미국의 M사를 통해서 최종 엔드유저 기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모두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한 550억 원 정도로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좀 유사한 수주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이 업체는 밴딩 장비는 납품 1위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. 경쟁사나 뭐 고객사 정도 네.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 예. 우선 밴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중에서는 동사가 유일하게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유일한가요? 예 맞습니다. 네.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.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물류 쪽도 경쟁사와 고객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. 디스플레이 쪽은 가장 좀 유명한 SFA라는 기업이 있고요. 그리고 제이스텍이라는 기업, 이 두 개를 좀 경쟁사로 볼 수가 있겠고요. 고객사는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. 반도체 장비 쪽은 이제 사이맥스가 좀 경쟁사가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고객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고객사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사인 M사이지만 엔드유저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 업체들이 되겠습니다. 예. 아까 사업 부문별로 실적을 좀 전망을 해 주셨는데 네.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실적 전망도 좀 해 주시고요. 네.
투자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게 맞습니다. 가져가야 할까요? 예,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그 지난해 이제 Q1라인 증설 때 수주했던 그런 물류 관련된 장비의 수주 공백기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급락이 좀 나와서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하지만 저희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내년도 실적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내년도에 물류 장비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00억 수주에 한 600억 정도 매출액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. 밴딩 장비도 내년도에 폴더오프 모듈을 포함해서 600억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종합해보면 매출액 1850억에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기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 물류 장비와 이런 밴딩 장비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두 자릿수 초반대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한 4에서 6% 정도로 한 자릿수 중반대 정도가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적정 주가는 8,7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선정을 했고요. 내년도 예상 EPS 728원에 이제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업체 평균퍼 12배를 좀 적용한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로체 시스템즈 추천을 해 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, 네. 지난 2주 전에 추천을 해 주셨던 소프트센. 네, 네 맞습니다. 어제까지 20%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. 뭐, 네. 물론 오늘은 조금 네. 보합세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좀 빠진 상황인데, 네. 지금 20%가 상승한 뒤에 조금 살짝 지금 조정 기간을 걷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유를 좀 분석을 해 주시죠. 예, 우선 이제 조정기를 좀 맞아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기 좀 맞아서 한 20% 정도 상승해 있는 구간에 있는데요. 그 전에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한 30% 정도를 갔었으니 한 10%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근 1, 2주 동안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추세가 좀 상당히 강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폴더블 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상치,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,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치를 상회한 그런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1,000억 원 미만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 저희가 한 800억 원대 이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시가총액 작은 그런 기업 중에 폴더블폰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동사가 주목을 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. 네. 팔아야 될까요?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? 아, 예. 우선 단기 투자자이신지 장기 투자자이신지 예. 한번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총 1,000억 원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. 아직도 상당히 좀 작은 시가총액인데요.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좀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사업 부분을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숫자로 나오는 실적과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가 기준으로 30% 현재 20% 정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급등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다만 장기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이렇게 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는 만큼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기회로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도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좀 괜찮으신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면.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두 개의 그 공급 계약 공시가 있습니다. 이제 UTG 생산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 공시였는데요. 209억 원 규모의 첫 번째 공급 계약 공시의 계약 기간 종료일은 올해 말, 그리고 두 번째 215억 원 규모의 공시의 계약 종료일은 내년도 2분기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2분기까지 실적에 모두 반영이 되는 공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 충분히 좀 바라보실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도 또 판단이 되고요. 또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지안수 수찬 테크놀로지가 이 UTG 양산에 좀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자국 기업이 아닌 만큼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포지션에서 수익이 반영되는 것을 좀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영웅문에 보면 이 스탑 감시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렇게 순간순간 보시기 힘드실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를 확인을 하고는 싶지만 최소한 이 정도 수익률은 내가 좀 보장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
그 가격대가 오시게 되면 수익 실현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. 자동으로요? 예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한 3%에서 5% 정도는 내주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을 좀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2주 사이에 좀 20% 넘게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. 만약에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.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